자, 이어서 민생 지킴이 예.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의 주가 폭락에 공공요금 급등까지 정말 우리 서민 중산층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저까지 같이 살기 힘듭니다. 안진걸입니다. 네, 안 소장님 얼굴만 봐도 참 피곤해 보여. 네? 어떻게 한겨울인데도 날씨가 아무리 따뜻한 겨울이라지만 한여름에 입던 양복을 아직도 입고 다녀요. 단벌 신사입니다. 그 빨아는 입고 다니는 거예요? 빨긴 빱니다. 예. 교복이신가 봐. 교복. 컨셉입니다. 컨셉. 이 고물가 얘기하셨는데 네. 이 워낙 뭐 금리 오르다 보니까 수입 물가에 직격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 물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계 실질 소득이 말이에요. 5분기 만에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예. 야, 한마디로 그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 아닙니까? 월급 얼마를 받아도 예. 이거 내가 쓸 돈이 점점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 충격적인 뉴스가 많은데 주택담보대출이 뭐 8%대가 이제 되니까 보통 뭐 4, 5억 빌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자 얘기하는 거죠. 이자.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온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달 월급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내리는데 네. 또 깡통 전세 대가는데 또 네.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대출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이자를 높이 받아야 되는가. 새로 받는 분들에게는 신규 대출 금리를 높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문제에 뭐 변동금리 네. 고정금리 차이인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변동금리를 돈 빌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 기존에 빌린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이자율을 마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권은 지금 작년에 45조 올 50조 이자 수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 국민들 힘들 때는 많이 앉아서 네. 좀 오히려 꼬박꼬박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 내는 분들 코로나 대출 이자 갚는 분들한테 오히려 이자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 실질 소득이 발표가 됐는데요. 통계청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 3분기에 4분의 3분기에 올 평균 소득이 486만 9천 나옵니다. 뭐 맞벌이 다 오르시니까요. 근데 이게 지난해 3분기보다 오히려 2.8% 감소한 거예요. 저런. 1년 전보다. 그럼 작년이면 코로나 한참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감소하는 거예요. 소득이. 아니 왜 근데, 예.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지출이 늘어나버리면서. 예. 야,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하위 20%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서민층 20%는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식비로 나가고 있어요. 네, 100만 원 중에. 뭐 거기다가 이자까지 인상되죠. 야, 이자 뭐 혹시라도 가난한 집이든 중산층이든 아이들 유학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 어학연수 보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가처분 소득 중에 50% 먹어야 살지요.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있는 집들은 앉은 상태에서 막 환율이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1.5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과 겹쳐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냐. 이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 수당을 줍니다.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미국이요? 네, 물가 인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북 김제시나 전남 영광군도 보니까 네. 이렇게 일종의 1인당 얼마씩 수당을 줬어요. 그래요? 네. 이 고물가를 버텨내라. 그리고 독일은 그 유명한 대중교통비를 대폭 깎아줬어요. 그래서 기름을 놔두고 기름이 비싸니까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이화돼 대중교통비를 대폭 깎아줌으로써 고유가 고물가에 버틸 수 있는 힘을 네. 준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마트 돌아다니 보니까 김장 재료 일부 지원이 붙어 있어요. 뭐 쿠폰 2천 원, 3천 원.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앙정부예요? 네.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주는데 농림부에서 그건 안 하는 거다 낫지만 뭐 우리 홍주 선생님은 저희나 다 시장 봐서 알지만 그거로는. 그렇죠. 홍유 씨는 김장 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예. 뭐 몇 폭이나 단 거예요, 보통? 거의 한 20폭에서 30폭이? 20폭이? 아니, 저 밖에 저 남편분 백승일 천하장사가 와 있는데. 네. 아니, 저분이 먹으면 한 2000폭이면 먹지 않나, 한 겨울에?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김치. 제가 듣기로 한 끼에 저 한 포기씩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김치만 많이 먹으면 고맙죠. 고기를 그렇게 먹어요. 아주 그냥 밤낮 안 가리고 그냥 고기만 먹어가지고 돈이나 아유, 많이 벌어면 몰라. 튼튼하고 좋죠, 뭐. 예. 아유, 저도 튼튼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서민 중산층 가게에 지역화폐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1인당 5만 네.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러면 연말에 김장을 남을 때라든지 정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이렇게 추워지면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가정 서민 중산 가정들이 좀 힘 좀 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자, 뭐 한 겁이 넘기면 또 한 겁이 기다리고 있고
참 장사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뭐 비명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즘은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사장님들 안부를 물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손님은 더서 업주를.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두 분 사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사장님을 조금 있으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었는지 먼저 지난 방송을 청취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산동에서 양말 노점하는 49살 황재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방문이 많이 줄어서 매출이 예전에 한 30, 40%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4차 때 말이에요. 노점상도 네네.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받으셨어요? 저희 사업자가 없는 노점상은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아내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네. 와이프가 제일 많이 고생했죠. 뭐 춥고 더운 날 나와서 일하려고 하면은 그게 제일 힘든 거 보기에도 안쓰럽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아. 김미연, 황은경, 황희선 사랑해. 와. 아내하고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요. 참 짧지만 뭉클하네요. 네, 요때는 가수 윤수연 씨하고 같이 진행할 때였나 봐요. 윤수연 씨 목소리 좀 들어요. 윤수연 가수 목소리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이제 7월에 저희가 전화 연결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가산동 대형 쇼핑몰 앞에서 부부가 같이 양말 노점을 하고 계신다는 그래요. 사장님이었는데 저희가 한창일 때라 밖에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도 했고 코로나 시작되고 관광객도 줄고 유동인 특히 이제 유동인구가 준 것도 그렇죠. 관광뿐만 아니라 매출이 많이 그렇죠.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 때였잖아요. 지금에 비하면 뭐 오늘도 그런데 7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참 끈질기네요. 자, 그래서 이 사장님을 전화 연결해 놨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뭐 똑같으십니다. 1년 전하고 네. 소개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사장님. 네. 전 작년 7월 손님 온다에 소개된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 아울렛 3관 앞에서 양말 노점 10년째 운영 중인 50살 황재길입니다. 네, 지금도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저희 작년 방송 들어볼 때는 49살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또 1년 지나니까 50살이시네. 5자가 붙으셨네. 네? 5학년이 되셨어요. 예, 황 사장님 뭐 5학년이 돼도 좋은데 네. 손님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손님이 좀 늘어났습니까? 일단 거리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거는 다행입니다. 네. 네, 쇼핑몰에도 손님이 많이 느니까 코로나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8켤레 만원 팔던 거 7켤레 만원으로 가격을 못 올리고 예. 개수를 줄여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손님들한테 죄송한 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물건 띄우는 값 자체가 올랐다 해서 그렇죠. 물건값, 양말값 올릴 수밖에 올랐다. 없다. 안 오른 게 없죠. 네네. 뭐 진짜. 예. 그래도 아. 사장님께서는 착하시고 가격은 안 오르고 개수는 줄긴 했지만요. 가격 오르면 정말 서민들 충격이 더 크니까. 그렇죠. 예. 네. 통으로 와닿으니까 가격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방송 듣고 찾아주신 손님들 좀 많았었어요? 있으셨나요? 그럼요. 엄청 방송 듣고 찾아주신 손님들이 너무 많았는데 방송의 힘이 큰 걸 많이 느꼈어요. 방송 듣고 찾아오셨다, 힘내라, 기운내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찡하다.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방송 듣고 택시기사분, 화물차 기사분들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들러주시고 그리고 또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죠. 진짜. 정말이죠? 정말 고맙죠. 네네.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보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여름에 이 찌는 듯한 더위하고 한겨울 추위는 이 장사한 지 10년이 다 돼도 늘 힘들다고 하셨는데 올 여름은 어떠셨어요, 그래? 올 여름이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비 오면은 비닐 펼쳐놨다가 비 그치면 다시 걷어야 되고 비 오는 날은 또 사람들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원래 쉬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서울 많이 서울에 그러니까. 폭우 쏟아진 날이 있었잖아요. 예, 예. 8월에 8월 8일, 예. 8월 9일. 예. 예. 그때 연락 받고 가봤더니 갑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내려가고 세상에. 그날 밤에 그러니까 노점이니까 갑판에 이렇게 세상에. 묶어놓고 퇴근을 했는데 다 비만이 떠내려갔어. 왔다면서 달려갔더니 다 떠내려갔다고요? 어머. 네네, 그게 다 떠내려가고 다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지원금 좀 받으셔서 그때 저희가 올 여름에 우리 TBS 허리케인에서도 폭우 피해자들 많이 연결했거든요. 재난 복구 지원금 네네. 받아야 된다고 막 호소도 하면서 좀 받으셨어요 보상? 아니요, 그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뭐 사업자 그렇구나. 참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좀 힘 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망연자실했는데 예. 신기 일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해가지고 다시 손님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뭐 새벽마다 나가서 뭐 또 일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또 병행하신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대출 이자도 많이 늘고 예. 사실 예. 현실적으로 볼 때 더 좋아지라는 희망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두려움이 앞섰어요. 근데 또 하지만 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 살 일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새벽 3시에 나와서 3, 4시간 전단지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 3, 4시간 전단지 작업 마치고 인천 주안에서 마리오 아울렛 출근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새벽 3시부터 일을 하시는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예, 저도 그때 방송 듣고 들어왔는데 중3, 고3 학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아빠한테 딸들이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먼저 말해줬다는 얘기 듣고 아마 뭉클했어요. 대견하기도 하고 그때 고3이었던 딸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고3 재수했고요. 올해 수능 시험 봤어요. 아, 그렇구나. 중3 딸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비 오고 나서 기온이 좀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 아내분이 네. 겨울엔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그죠? 네네. 바로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난로 가스난로 하나로 의지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지금 많이 추위에 약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막 2시간마다 교대를 자주 빨리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예. 저기요 지금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지금 방송 듣는 중인데요 양말 제조 공장인데 혹시나 재고를 제가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우와. 필요하시면 어떻게 이 제조공장 사장님 번호 좀 알려드릴까 이따가? 아, 네, 그래 주시면 그래요. 고맙고. 이따 아. 작가들이 전화해서 양말 제조 사장님 예,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도매가가 아주 저렴해지겠는데요,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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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마리오 아울렛 그 가판점에 아내분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좀 방송 아니라고 차 안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아내가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스난로는 펴놨어요? 네 지금 부탄가스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펴놔가지고 피고 있어요. 그거 하나 작은 거 켜면은 수명이 얼마나 지나요? 그거 한 캔에 한 2시간 정도니까 하루에 한 3캔 정도는 아이고. 갖고 다녀요. 아 그게 없으면 또 아니 그 부탄가스 값도 올랐던데요 사장님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없어서 그러면 안 오른 게 없죠. 함께 진짜. 고생하는 아내분한테 아내분은 지금 가판대에 계시고 사장님은 차 안에 들어와서 전화하시는 거라 했죠? 네네. 아내분이 혹시 듣고 계시나요? 지금 장사하느라고 라디오는 못 듣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녹음한 거 좀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네. 고생하는 아내분 또 꿈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한 말씀 지금부터 해주기 바랍니다. 시작. 언제나 늘 부족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가장 또는 아빠로서 너희들한테 기억되길 바랄게. 언제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 좋습니다. 예, 오늘도 가게 홍보 제대로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따뜻한 겨울 양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싸고 예쁘고 질 좋은 양말 가산동에 가면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홍보 시작! 네, 가산동 마을레다 앞에 오시면 패션의 마무리인 질 좋고 예쁘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양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순면 양말, 발가락 양말, 수면 양말, 스포츠 양말, 스타킹, 패션 양말 등 원스톱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 잘 신고 건강하세요. 네, 좋아요. 마리오 아울렛 위치를 다시 한번. 마리오 아울렛 어딜 가야 돼요? 점포. 3관. 마리오 아울렛 3관 앞에 있습니다. 3관 앞에.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노점이니까 써 있지는 않아요. 지나가시면 바로 보입니다. 차에다가. 마리오 아울렛 3관에 양말에 모든 것이 있는 우리 사장님. 여러 가지 양말 소개해 주셨는데 발가락 양말입니다, 저는. 진짜 이제 양말을 꼭 신어야 되는 계절이잖아요. 발가락 양말 색깔 뭐 있어요? 요즘은 발가락 양말도 패션이 많이 들어 있어요. 패션 양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컬러 색깔도 있고 흰색, 쥐색, 회색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살색은 없어요, 살색? 야하다. 살색은 없고요. 흰색은 있어요. 아니 제가 워낙 발가락 양말 애용하는 사람인데 왠지는 아시죠? 그런데 옛날에 살색 발가락 양말을 신고 문상을 하러 간 적이 있다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맨발인 줄 알았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하여튼 한번 웃어봤어요. 발가락 양말. 자, 황재길 사장님. 네. 이 또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황 사장님한테. 택배로는 안 되나요? 그러시면 택배로는 안 되나요?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서도 저희 양말 보시고 너무 좋다고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는 분.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뭐 택배를 주문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게.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010-8750-5692번입니다. 8750-5692번이요. 8750-5692번. 네네. 8750-8750-5692. 황재길 양말 사장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택배도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택배로도 된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드려보십시오. 발가락 양말에 칼라가 있답니다. 또 다른 분도 보내셨는데 중개역 1번 출구 호떡집입니다. 노점 짱 열심히 듣고 있어요. 중개역 1번 출구 호떡집이에요. 유명한 호떡집. 이분도 그랬잖아요. 그 왜 식용유 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두 배 가까이 올라가지고 호떡값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데. 자, 황재길 사장님.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죠. 사장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리오 아울렛 3관에서 양말 가판점하고 계신 황재길 사장님이 미리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박군 한 잔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군의 한 잔에. 신나는 노래 잘 들었어요. 한 청취자께서 일구형 살색이란 표현은 없어졌어요. 살구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살구색으로 바뀌었어요. 살색이란 표현이 왜 안 어울리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살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살색이라 그러면 다른 인종분들이 색이 왜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 살색이라고 그러세요? 청취자 여러분, 바른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현을 거쳐라고 권고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른 지적 고맙고요. 살구색입니다. 살색이 아니고. 살구색이면 또 재색이네. 제 어릴 때 별명이 살구거든. 오늘 근데 무슨 옛날 그 써니 그 영화에 나오는 패션이에요. 잘 어울리세요. 그 마구라야. 요거. 완전 패션업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뭐 홍준 씨는 머리가 다 탈 뻔했다는데 뭐 이 정도야. 살구 이야기 나왔었는데 시골에서는 살구가 제일 맛있었어요. 살구가 익으면 떨어지는데 그거 먹는 게 공짜로 그거 먹는 게 진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치. 그때가 한 5월쯤 6월쯤 될 때죠. 계절적으로. 살구 먹다 탱자 먹으면 눈물 나고 너무 쉬어가지고. 그래요? 그 집에 그 과수원이냐 많았나 봐요.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가난하니까 삐비 먹고 살구 먹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 거야. 그때가 문농약 낭만적이잖아요. 예. 문농약 과일 이렇게 열심히 먹어가지고. 맞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박군의 한 잔에 듣고 있다고 해가 뭐 한 잔 때려 자꾸 그러네. 오늘이 홍주 씨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절기상 소설이면서 김치의 날이에요. 김치의 날. 김치의 날이 있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김장하면은 또 한 잔 떡 막걸리 한 잔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부나 이런 거. 수육해가지고 속에다가 딱 싸가지고. 예. 네. 그 남편 저 백승일 천하장사는 한 잔 네. 해 하면은 몇 잔 먹어요? 뭐 밤을 새겠죠. 밤을 새요. 밤을 새. 백잔에. 아니 지난번에 백승일 천하장사가 KBS 내 고향 지금 네. 거기 어디 빨간 과수원 사과 과수원을 갔다 왔던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때가 뭐 어디를 뭐 엄청 가대요. 그런데 가더라고요. 갔다 오면은 뭐 사과 몇 개 몇 달 전 갖다 주고 그래요? 아 갖고 부인한테? 오긴 해요. 갖고 오긴 해요. 자기 혼자 먹기 좀 그런지 예. 갖고. 근데 진짜 싱싱한 걸 갖고 오니까 정말 그건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자르도 먹고 있습니다. 예. 좋겠어요. 예. 그냥 싸우지 말아요. 아이 우리 요새 안 싸우죠? 우리 싸우는 게 애정표현. 아 애정표현이요? 알겠습니다. 사실 내 고향은 참 우리 허리킨 라디오처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럼요. 천하장사님이 나가시니까. 얼씨구. 야 진짜 방송 나가면 손님들이 몰려오긴 하나 봐요. 제가 올 때마다 느낀 건데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진짜 우리는 홍보해드립니다.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가수 홍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아까 제 어릴 때 별명이 살구다 그랬더니 최살구 왠지 상큼합니다 그러시네. 아, 상큼해요? 최살구. 오늘 복장이랑 딱 어울려요. 살구? 살구 지난번에 아줌마 같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왔다 갔잖아. 그 사람 이름은? 살만. 어, 그렇지, 빈살만. 그렇지. 살만. 살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잘생겼네. 네. 아까 저 뭐 저희 김장 얘기하고 그랬더니 문자 보내주셨는데 처갓집 칠남매인데요. 이번 주에 400포기 담그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생각만 해도 벌써 어허. 지칩니다. 400포기. 400포기면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대식당. 방안에 가득 찰 것 같은데요. 또 한 분은 칠남매래도 와. 1군님 지금 발가락 양말 3만 원어치 주문했습니다. 어, 아까 저 황재길 사장님한테 예. 전화번호 알려드려서 이제 가능하니까. 010-8750에 569예요. 홍재길 예, 사장님. 그러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볼 건데요. 역시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통화했던 사장님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 방송했던 공연 기획 사장님인데요. 역시 먼저 지난 방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공연 기획 및 음원 제작하고 있는 솔롱부스 작업실 대표 정원진입니다. 네, 뭐 2019년에는 돼지 콜레라로 뭐 30건 이상이 취소가 됐고요. 아. 네, 2020년에는 이제 1월 달부터 취소 미뤄지던 것이 결국 두 건만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아. 1월 달에 이제 포크레인 작은 거 면허 땄고요. 아. 4월 달에는 이제 지게차 면허도 따고 그랬습니다. 네. 새로운 자격증 따가지고 예. 일을 하고 계신 중장비 다루신다고 그러는데 그 벌이는 좀 괜찮으세요? 3교대 공장 일이 뭐 그러하듯이 뭐 최저시급이죠. 네. 내 보물들에게 사랑하는 1번, 2번, 3번아 아빠야 먼저 사업부터 할게. 이렇게 살게 돼서 미안해. 그래도 있잖아 아빠는 1번이 태어나던 18년 전부터는 의스대는 아빠였고 2번이 태어나던 16년 전부터는 다정한 아빠였고 3번이 태어나던 12년 전부터는 수다쟁이 아빠가 되었어. 코로나19 끝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그깟 코로나19 언젠가 끝나겠지. 끝날 때까지 아빠 잘 견딜게.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다시 살 부비며 살다 오지 않겠니? 아빠가 되게 해준 내 보물들에게 정말 사랑한다.
네, 다시 듣기만 해도 눈물납니다. 또 눈물 나네요. 짠해지는데요. 아유, 자, 공연 기획이라는 분야가 이 코로나 네. 직격탄을 맞은 야. 업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 네, 거다 보니까 예. 못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다는 사장님인데 잠도 안 오죠. 숨도 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그래서 뭐 무작정 걸었다는 사연에 저도 또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다른 청취자들 못 기억 못하신 분들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11년을 정리하고 경기도 동두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솔롱구스 작업실 대표 정원진입니다. 네. 솔롱구스 작업실에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연과 음원 기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 동두천으로 이제 옮기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6월 달에 옮겼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작년에 인터뷰했을 때 공연 다 취소되고 막 중장비 배우시고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 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네, 이제 공연 기획으로 다시 전업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뭐 주식회사 팜양주였고요.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고 예. 정말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회사였는데 뭐 그래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진작가로 데뷔해서 전시회도 두 번 했고요. 올해만 음원 4개 냈고요. 6월부터는 미래소년 코난 그 노래를 OST를 부른 이혜민 씨와 혼성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걸로 활동하세요? 같이 무대에서? 네. 아, 작사 작곡 편곡 노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노래도 하고 있고요. 네, 듀엣 가수로 데뷔를 한 거네요. 그러면요. 야, 정말 잘 되셨어요. 네. 그때 방송 나가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셨는데 좀 네. 힘이 좀 되셨어요? 아, 그럼요. 뭐 여러모로 힘들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저도 가수라 알아요. 네. 공연이고 뭐 다 취소도 없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그죠? 예. 30년 넘게 살았던 아버지 집이 화재로 전소가 됐었고요. 아이고. 20년 이상 지속해온 악기 강습들이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로 모두 취소되고. 야. 맞습니다. 뭐 2019년에 네. 공연 진행해보겠다고 사업전 했는데 코로나 만나서 직격탄 그렇죠. 맞고. 예. 악기 강습은 네. 어떤 악기를 하셨어요? 아, 통기타 하모니카를 주로 하고요. 예. 네. 근데 우쿨렐레나 작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다재다능하신 사장님이신데. 악기를 진짜 잘 다루세요. 청취자분께서 듣고 계시면서 문자 보냅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솔롱구스님 파이팅! 예,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고 너무 눈물 나네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다둥이 아빠 힘내시고 아이들 봐서라도 열심히 사세요. 사연 듣고 눈물 났어요. 화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다들 우리 그분들 마음들이 다 따뜻하시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울었거든요. 아까 네. 저 작년 방송 들었지만 네. 1번이 나올 때 메시지 우리 얘기할 때 2번 3번 우리 보물들 할 때 네. 작년에 곡을 쓰시고 작사 작곡을 하셔서 그런지 감수성이 네. 이렇게 또 사연 소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아 그래서 눈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럼요. 저도 저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 눈물이 많은가? 눈물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만 빼면 지금 세 분은 다 가수들이시잖아요. 예술인이라고 해야지. 예. 예술가들이시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하고 네. 이제 인터뷰하고 그랬을 때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무작정 걸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숨도 좀 쉬어지게 네. 되고 예? 네. 저도 공감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요즘도 열심히 걸으세요. 어때요? 그래? 아, 요즘은 그렇게 걸을 시간이 없어서요. 많이 예. 걸으면 13,000보 정도 걷고요. 13,000보. 13,000보 많이 네네. 걸으시는 거지 뭐. 그래도 2만 보에 비해서는 예. 적지요. 네.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 걷겠어요. 아, 좋은 거. 걸으니까 뭐가 좋아졌어요, 그래?
일단 뭐 걸으면 주변도 찬찬히 보게 되고요. 예. 뭐 이제 식물들, 꽃들, 동물들 보면서 아, 저 살아 있구나. 나도 살아야지. 아, 쟤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꽃 한 포기 이거 하나 보면서도 마음에 위안을 삼으시고 그러셨군요. 네. 네. 어디를 걸으셨어요? 주로 제 이제 저희 공장이 있던 곳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예. 한 바퀴 쭉 돌다든가 그냥 차도를 따라서 걷기도 했었고요. 야. 처음에는. 네. 그 꽃들이 살아있는 거 보면서 쟤도 살아있구나. 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우 또 뭉클해졌어요. 사장님. 그거 괜찮다. 예. 홍주 씨. 네. 조금 저 사장님 그걸 저 모티브로 삼아서 노래 하나 만들어봐. 저 꽃이 살아있지 나도 살아야 되겠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꽃들이 온 세상에 확 살짝 펴야지. 예. 온 세상에 꽃이 피었네. 화이팅. 좋습니다. 사장님 그때 그 제일 저도 기억나는 게 공장에서 이제 삼교도를 일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네. 그게 제일 힘들다 하셨는데 요즘 이제 아이들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세요. 어떠세요? 뭐 네 여전히 뭐 아이들하고는 아이들은 아이들 엄마하고 살고 있고요. 저는 작업실에 살고 있습니다. 뭐 예. 바빠졌어요. 예. 다행이에요. 그래도 매일 아침에 전화해서 아이들 깨우고 잘 다녀오라고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매일매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언제 한번 곡 아주 그냥 좋은 곡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어, 기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예. 예. 그때 아빠가 아이들한테 방송으로 음성 편지 보냈잖아요. 네. 그 아이랑 아이 엄마랑 다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반응이? 사실 아이들이나 아이들 엄마는 못 들었습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프게 이야기해서 아예 안 들려주셨구나. 아예 얘기는 했는데 네.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오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 보물 1호, 2호, 3호, 4호. 네, 오늘은 이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할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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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아, 어느덧 네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대학 합격했다고 얘기해줘서 고맙고 네가 원하는 것처럼 요리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혜나야, 혜리나 더 이상 아빠 품에 막 안기고 그런 꼬맹이들은 아니지만 바르고 아리따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해서 행복한 일들을 하고 살길 바래.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 그리고 아빠 부탁이 있다면 마냥 착하고 친절한 사람보다는 다소 불친절해 보여도 도리를 보면 바로잡을 줄 아는 바른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래. 아빠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령 피우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성실하고 너희가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주는 사람들로 살길 바랄게. 사랑한다 혜성아. 사랑한다 혜나야. 사랑한다 혜리나. 네. 아이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야. 따뜻하고 아름답고 예. 예 그러시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예. 사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예. 진짜 오늘 후배도 가수들 콘서트 기획하던 친구가 있는데 예. 코로나로 힘들어서 막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 버텼어요. 네. 네. 진짜 그러더라고요. 네. 뭐 진짜 안쓰러웠는데 어느덧 또 열심히 씩씩하게 하는 모습 보니까 예.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기운 내세요. 예. 화이팅입니다. 아니, 네. 혜성, 네. 감사합니다. 혜성, 혜나, 혜린 3남매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영상 편지 방금 편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무 진짜 마음이 네. 너무 진짜 아름다우시고. 자 이제 홍보를 이제 솔롱구스 네, 그렇죠. 하셔야죠. 이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이제 홍보 시간인데요. 솔롱구스 아우 뭐 이름이 아주 쏙 들어오네요. 솔롱구스 작업실 이제 다시 문 열었습니다. 일이 완전 그냥 몰려올 수 있게 꽃이 활짝 필 수 있게 홍보 시작해 주십시오. 홍보 시작. 네, 솔롱구스 작업실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들에게 무지개, 희망,
응원, 위로를 전하는 공연과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공연과 좋은 음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 진짜 최선을 다하실 것 같아요. 솔롱구스 작업실은 인터넷 검색하면 검색이 되는 거죠? 네, 나옵니다. 솔롱구스. 예. 알겠습니다. 정원 회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정원진 사장님이 예, 미리 신청해 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사장님이 직접 노래를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정원진 가수입니다. 사장님이 아니고 이제는. 네. 정원진 가수의 행복 듣겠습니다. 와. 네. 아, 미니와 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완전 무공의 음악. 정원진 씨. 예. 아까 기대소년 코난 가수님이랑 같이 했다 했잖아요. 그분이 이예민 가수예요. 예. 그래서 그 민. 그다음에 정원진 그렇죠. 선생님의 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와 네. 진이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지금 바로 검색했어요. 와. 나는 네. 진은 이분인 줄 알았고 네. 미니는 그분이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네. 했죠. 미니소년 코난 가수를 우리 미니소년 코난은 어렸을 때 네. 엄청 많이 했잖아요. 푸른 하늘 저 멀리 희망이 네. 넘치는 어디나. 진짜 딱 그런 비슷한 무공의 네. 음악. 미니소년 코난이요.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모르나 봐. 꿈이 피어난다. 방금박지. 아니 미래설 코난 모르시다니. 세대차가 나는데. 뭔 세대차야. 아빠. 왜 그러냐. 큰 형님. 시끄러. 자, 청취자 여러분들 솔롱구스 작업실 이렇게 해서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나옵니다. 예, 솔롱구스. 예. 아 정말. 솔롱구스 하시고 한 칸 띄우고 작업실 쓰십니다. 예. 자, 예. 여러분께서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네요. 힘내십시오 하셨고 예. 평범한 보석들이 곳곳에 있어서 세상은 유지되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양말 사장님 전번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시내버스 애청자인데요. 오. 운전 중이라 다시 알려드릴게요. 010-8750-5692번입니다. 자, 여러분 안진걸 소장 홍지 씨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